리어카 완판 레전드 길보드 히트송 대망의 1위 곡은 이 노래 97년도 아! 97년도 한 번만 안아주세요 마지막 밤이잖아요 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엉클어도 내 맘을 달래주세요 이 형님이 나중에 O2R로 다시 앨범 냈었어 99년도에 O2R 찜 몇 살 때예요? 이 노래가 97년도 저 중2 때. 아 뒤에 지준구 형님이랑 아 뒤에 지준구 형님이랑 네. 이제 최승민 형님이랑 어머 어머 이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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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어머 안녕하세요. 어떡해! 나 진짜 안 왔어! 우와! 잠깐만! 야! 한 번만 알아주세요 와! 마지막 부탁 오! 나오는 게 없었는데 여기? 안 써있는데? 나를 모두 잊어 기억에 매달려도 소용없어 잊어 비웃는 거리에서 가끔 무너진 없이 흠뻑 찾고 싶은 마음으로 잊어 이렇게 생각해버려 나 아무것도 더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수 있겠어 잠시 스쳐가 인연이라고 그래 나 여심을 잊진 않겠지 나를 사랑해서 안돼 추억해도 안돼 우연이라 해도 다시 봐선 안돼 이 속에 멍여진 내 모든 기억들을 모두 꺼내버려봐 그동안의 사랑을 자 이제 임성훈 누나 목소리 97년도 네. 이제 타인 그리고 그 앨범 테이프 자켓이 초록색이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때 이제 질투랑 요거랑 같이 나왔어요 네. 잊지 못할 사건 96년도에 그때 이제 형님 안 계실 때는 네, 네. 이제 그 정이랑 이제 네. 못난이 컴플렉스 근데 랩 빠른 버전 아니면 죽도록 원망할 거야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 다음에 강희찬이 싹 날린 다음에 나 수영장에서 안전요원할 때 그 노래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안전요원하고 있을 때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무대 소감 오랜만에 하셨는데 일단 뭐 항상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또 섰지만 네. 또 굉장히 또 기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 뭐 그립기도 하고 너무 많은 참 그 오늘을 있어요. 위해서 좀 연락을 하고 모이셨나요? 아니면 원래 자주 정기적으로 보시는 편이에요? 평소 자주 봐요. 네, 네 자주 보는 편이고 네. 지금 한 5, 6년 전부터 공연 위주로만
활동을 했었어요. 궁금한 게 영서스 네. 클럽에 이제 명곡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치 그치. 타인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 만족하시는지 타인. 궁금해요. 이 노래. 타인이라는 곡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맞아요.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저희가 이 곡 가지고는 1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활동 당시에는. 이 명곡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감회가 새롭고 더 놀랐던 것 같아요. 네. 후보는 아마 했을 거예요. 네, 후보는 많이 했을 거예요. 혹시 그 당시에 상대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타인하고 유피. 유피였을 것 같은데요. 때는 거의 H.O.T. 아니 1집 때는 거의 저희 1위 후보 했을 때는 터보 나이 때문에 터보 그다음에 JYP 그다음에 이문세 아 진짜 그래 조조아린 막 이때 네 맞아요 조조아린 아, 정 이제 기억났네 아 맞아 정 때 이거잖아요 그...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이거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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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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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지금 메인 작가는 혜정 보여요? 이거. 아 맞아 손님 모셔놓고 아 지난번에 그렇게 주접 싸지 말랬는데 저도 이제 팬 사인회 예. 하면은 네. 사인할 때 팬분이 계속 혼자 얘기하는데 어머 내가 그 마음이야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어 진행 좀 해주세요 난 바라보고 있을래 전 너무 좋아요 해서 저도 희철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예. 복면가왕 나온 걸 봤어요 오 저 아, 근데 네. 정을 부르시더라고요 리믹스 네. 아니 리믹스가 아니라 좀 새로 아예 편곡을 네. 해서 아, 너무 제 느낌 못 냈어요 저 감춰야 돼가지고 되게 잘하 아 그래서 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고맙더라고요. 필이 되게 좋아요. 아 제가 춤 너무 추고 싶었거든요. 이거. 참 고맙더라고요. 네 이거. 안 말리나 계속 하시는군요 이분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탑골 영상 많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러면서 예. 이제 영톡스 클럽의 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자, 한영남 씨가 네. 탑골 화사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걸크러쉬. 솔직히 이제 주위에서 좀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화사 씨랑 점 위치도 똑같아요. 어머. 여기요? 네. 근데 화사 씨는 점을 그리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점 가렸거든요. 따라한 거네. 따라한 거네. 아 그렇게? 아니요. 누님 원래 해석이 이래요. 아 그래요? 네, 왜가 나 아니요. 모자란 친구예요. 나쁜 친구 아니에요. 화사님이 이제 그래. 보고 여기 미나야. 너무 예쁘시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어떤 정리가 되기 전에는 제가 화사 씨랑 정말 많이 비슷했어요. 어떤 의사님을 네. 뵙기 그러니까 전에는? 더 이미지가 더 세고 지금보다는. 네. 우리 20세기 히트송 이제 네. 공식 질문인데 그 타인 때면은 그때가 97년도니까 23년 전 그때 이제 나 자신에게 이제 한마디 네, 라디오 방송이나 모든 거 하나하나를 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 네. 그때는 좀 힘들고 체력 지치니까, 지치니까. 아 맞아요. 이거 하나 끝나면 또 쉴 수 있겠지 뭐 방송은 또 있으니까 그쵸. 솔직히 배운 게 방송이고 배운 게 이 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나한테 다시 그런 기회가 오는 거니까 세 분 정말 바쁘신데 네. 나도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그 인사해야 되는데 마지막인데. 오 예. 우리 그 예, 우리 또 그 인사해야 되는데 마지막인데. 오 예. 우리 그 정 그 정 같이 한번 부르면 어때요? 오 정 진짜요? 와 나 정 랩 나 기가 막히는데. 렛츠고!
아 맞아 이렇게 나왔어요. 지렁이! 이거 지렁이! 와! 지렁이 있대! 본 적 주저 없는 크나큰 아픔이라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널 찾지 않아 이제 널 생각해내기조차 너무나 힘들어 와 옛날 모습 하늘을 좀 들어 자 영턱스 클럽과 함께한 리허가 왕관 레전드 이번에 최초 5,000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 다른 기억도 지워진다면 KBS 조이